암호 키워드가 모든 서비스에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의 개념이 꼭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 서비스를 생각해 봅시다. 보는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날씨 정보는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은행 비밀번호처럼 비밀스러운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19 안전 제보나 사고 신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불이 나거나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경우 119 신고에서 암호 키워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주는 입장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뉴스 사이트나 게시글을 공개하는 사이트에서도 암호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보고 읽어 그 내용이 퍼지게 하거나 접속한 사람에게 광고를 보여주며 수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오픈 정보 서비스, 공익 목적이나 사건 사고 신고를 위한 서비스, 많은 방문자를 들어오게 하려는 뉴스 기사 서비스, 이처럼 암호 키워드란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창고 안의 정보를 꺼내 외부로 보여주는 경우 혹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꼭 암호 키워드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